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상자의 신분을 지칭하는 원고, 피고, 피의자 같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오늘 다룰 주제처럼 피고와 피고인은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관련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형사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A는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하고요. 수사 대상이었던 A가 재판에 넘겨지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와 다른 뜻입니다. 피고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형사사건은 형법, 즉 범죄가 무엇인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형벌을 과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법률에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벌금 얼마, 징역 몇 년 같이 죄를 묻는 것이죠. 민사사건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을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금전이나 가족 관계에 대한 분쟁이 많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사소송은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사람이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고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혹은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서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